마지막 페이즈 어메이징. 하나 둘. 으야 으야 당신은 공허에 휩싸인 것을 느꼈다. 나 벨제붐. 자, 헬테이커 다시 찾아왔는데 왜 이걸 다시 하냐. 보너스 챕터가 이번에 새롭게 나왔대요. 여기 이그잼 테이커라고 뭐가 있네. 헬테이커 공지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번에 1주년을 기념해서 보너스 챕터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즐겨봅시다. 한글 패치도 완벽하게 지금 되어있는 상태라서 아주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챕터가 하나밖에 없네. 아쉽다. 시작은 여타 이야기들과 다를 게 없어. 주인공은 어느 날 꿈과 함께 깨어났지. 하지만 그 꿈은 지옥불 같은 악몽이었어. 몸과 마음은 이미 자기 것이 아니었지. 이거 우효해골 아니에요? 오, 뭐야? 막어. 막어. 어? 어? 잣대는데? 우와악! 까고 돌아와서 까고 핫핫핫. 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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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면 예. Yeah. 또 한 놈이 깨어났네. 멋진 표본이야. 과학 악마 로어 마스터. 얘는 진짜 캐릭터 참 매력있게 잘 그린다. 네가 이랬냐? 당장 설명해라! 인간과 악마의 완벽한 결합체를 만들려고 해. 그 멋진 몸뚱아리를 다음 실험에도 투입하자고. 응? 2단계 시작해, 루시. 알겠습니다, 로어 마스터님. 와, 이제 타이밍 보고 가야 돼? 으악! 너무 어려운데? 아, 이번에는 이동의 횟수에 제한이 없구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구나. 아, 이러면 쉽지. 아우니야! 와, 피했다. 다음 실험에서 폐사율이 꽤 잔혹하지만 걱정마. 너에게 거는 기대가 크거든. 그만해! 풀어주지 않으면 진짜 고통이었던 건지 보여주겠다! 자료를 보니까 넌 여섯 번째 그룹의 66번째 실험체더라. 의미심장하지? 6이 3개, 그래. 힘이 담긴 숫자야. 내 실험을 통과하는 놈이 있다면 분명 너일 거야. 로어 마스터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루시, 뭔데? 66호 실험체는 어제 사망하였습니다. 이 실험체는 67호입니다. 아! 내 희망을 박살내줘서 참 고마워. 35번 만에 이거를 부셔야 된다고? 타! 부수고? 나 바보야? 야, 근데 이건 뭐야? 이거 왜 여기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우악!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차고 차차 돌아가서 차 부셔.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 밀지 이 아래 걸 밀지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차면은 못 쓰잖아 이 블록 자체를. 그러니까 이거 아래 거를 차야 되거든. 찼어. 자, 여기에서 이걸 올려. 한 번 더 차고. 아, 하나 둘 세 개가 모자라. 네 개가 모자라네 정확히는.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모자라네. 아, 허, 더없이 모자라네. 여기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버리라고? 이렇게? 두
주소고. 어? 된 거 같아. 왔다! 와, 씨. 너무 어렵다. 66호가 아닌 놈이 아직 살아있네? 그리로 가고 있다. 그리고 네 장난감들로 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큰 오산이다. 이미 그 장난감들한테 35번 정도는 뒤졌지만. 그래, 뭐 네 생존율이 천문학적으로 낮으니 비밀 하나 알려줄게. 보다시피 난 진짜 악마가 아니야. 사실 천사지. 내 조사 프로젝트 때문에 악마로 변장해서 지옥 위계의 꼭대기까지 올라갔지. 지옥 장악이 얼마나 쉬웠는지 알았으면 너도 놀랬을걸? 내 호기심을 과속평가했던 거지. 안 그래, 루시? 이번에도 피지컬 싸움이네. 스파라식! 와, 다시 돌아가야 되네. 동선 거의 외워야 돼요. 봐봐. 와, 저걸 또 아래로 내려가야 되네. 아, 장치도 부셔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하자. 오케이. 보았습니까? 저의 인미트윈 피지컬? 하다 보면 돼요. 뭐든지 하다 보면 됩니다. 내가 여태껏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지. 맞아. 그래도 전부 과학이라는 명분이 있었어. 그러니 모든 죄는 분석되고 분류되어 기록될 수 있는 거야. 언젠가 바로잡힐지라도 말이야. 그래서 천사가 악마와는 달라. 모든 행동의 바탕에 동기가 깔려있거든. 계속 혼잣말을 짓거려봐라, 미치광이야. 조만간 네 목에 내 소나기가 둘러져 있을 거다. 내가 천사인 걸 안 믿지? 응? 내 후광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어디다 뒀는지 알 수만 있다면. 잠깐만, 내가... 아니, 아니, 그럴리가. 다른 가운에 넣어뒀겠지. 다음 실험은 특별히 더 가혹할 거야. 재밌게 보내. 아, 딱 봐도 머리 터지게 생겼네, 진짜. 아, 푸시푸시 개쓰레기 게임.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이걸 차면 잣대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서 저 아래 걸 차면은 의미가 없잖아. 일단 뭐든지 해봐야 알겠지. 이동 횟수는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털거리고. 뭐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저 위에 있는 걸 부셔야 되는구나. 아, 나 이것만 봤어. 아, 어쩐지 이동 횟수가 너무 많이 남더라니. 자, 봐요. 잘 봐. 될 것 같으니까 잘 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차고, 돌아와서 이거 차고, 차고, 차고. 차! 차! 아! 이거에서 오른쪽 먼저 차고 맞고 때리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야! 야, 됐어! 야, 됐어! 다시, 자, 내가 보여줄게. 자, 봐봐. 됐어, 됐어. 이거 차고, 이거 차고, 이거 먼저 차고, 아래로 내리고, 그 다음에 돌아서 이거 올리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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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따, 빠, 오른쪽 때리고, 돌아서 때리고, 부수고, 때리고, 따따따따따따, 빠, 빠, 빠!
와 이럴수가. 66번이 아닌거 치곤 정말 잘하잖아. 이건 A플러스 감이야. 내가 메뉴에서 퍼즐들을 항상 스킵할 수 있는걸 이제 알았냐? 에? 나 스킵 안했는데. 옛날에 내가 어렸을 적으로 돌아간 기분이야. 현대 죄학 논문을 쓰던 순진무구한 천사 학생이었지. 물론 지금 와서는 역사에 기록된 모든 죄악까지 철저히 끝마쳤어. 10번도 더 넘게 말이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외설적인 광경엔 여전히 갈증남 청소년처럼 땀은 흘려대죠. 진짜 루시, 놀릴 거면 먼저 허락을 구하라고 말했잖아. 퍼즐 건너뛰기. 하지만 피지컬은 좀 상대적으로 쉽죠. 아이씨 때루! 이렇게 하고 아래로 내리라고? 자 보냈어. 아 이제 막기만 하면 되는구나. 아 나 왼쪽 끝까지 돌을 보내야 된다고 내가 착각을 했네. 자 됐다. 일단 여기까지 무조건 밀어야 되죠. 아 이거 할 수가 있어? 아이씨 무서워. 아 가기 싫어. 아 안 갈래. 아 여기에서 그냥 마음의 안정을 취할래요. 오케이 됐어. 야 봐봐, 내 개쩌는 피지컬 보여줄게. 와! 와! 하나 둘. 아우 씨 됐다. 아우 무서워. 하나 둘 셋 넷. 아 세상에 말도 안 돼. 진짜로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잖아. 다른 실험체들은 이만큼 오지도 못했어. 애플파이가 있는데 애플파이 좋아해? 마지막 실험을 통과하면 애플파이 마음껏 먹게 해줄게. 혹시 원하는 게 더 있어? 말만 해, 다 들어줄게. 네가 아끼는 모든 걸 가져가겠다. 먼저 저 잘난 조그만 악마 메이드부터. 아, 좋은 걸 알아보는 눈썰미가 있네. 루시가 단연 최고라고 공언할 수 있지. 똑똑하고 성실할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고작 두 번 정도나 날 암살하려 들거든. 그리고 팬케이크 만드는 데에도 흠잡을 곳이 없어. 하지만 미안한데 안 되겠다. 내 최고 양말 내어줄 순 없어. 뭐야 또? 오씨. 뭔데? 으악! 아니, 아 판정. 와, 야 장 난이도 진짜 개 미친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진짜 지옥이 이거구나. 야 어떻게 때려? 안 때려져. 우악! 하다 보면 됩니다. 패턴 외워 그냥. 파워 광사. 멈췄군. 겁나 때려. 응야. 와 양심적으로 이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응야. 핑핑핑핑핑핑핑. 오케이. 뭔데 뭔데? 으악! 핑핑핑핑핑핑핑. 자 피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운데 푸아! 이리 와이스
브라시! 마지막 페이즈! 어메이징! 하나, 둘, 다 했는데. 오케이. 어, 아직도 끝이 아니야? 와, 야! 자. 피했어! 그렇지! 끝났어! 내가 책, 뭐야! 자, 봐라. 간다. 피했다. 뒤져라. 와. 플레임 피지컬 어디 안 가죠? 통과했네. 우리가 드디어 해냈어. 창조 그 자체에 대항하는 최악을 저질렀다고. Success. 환상적이군. 이제 애플파이를 넘겨줄 차례다. 줄 거지? 아까 주겠다던 애플파이 말이야? 너무 신나서 이미 다 먹어치워버렸어. 그러니까 루시가 말이야, 우리 수석 애플파이 과학자가 더 만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애플파이 다 됐어. 저스티스는? 악마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저스티스는 아낌없이 주는 축복이야. 더 말할 나이가 없지요. 아이 참 얘들이. 먹다가 목에나 걸려버려라 정신나간 마녀들아! 자, 네 애플파이야. 먹을 자격이 있잖아. 루시, 커피도 좀 가져와줘. 67호는 최초로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신종 악마의 표본이야. 우리가 너로부터 얼마나 많이 알아낼지 잘 모를 거야. 우린 모든 걸 알아갈 거야. 자, 됐다. 이제 번듯하고 멋진 악마로 보이네. 나에게 굴욕감을 주는 게 재밌나봐, 고약한 인프야. 아, 진짜, 진짜로 보기 좋다고. 입으로 옷을 고를 여지는 없겠지만 넌 그 쬐끄만 천사의 재산이니까. 사실 지옥 전체가 걔 재산이지. 참 수치스러워. 언젠가 내 왕관을 돌려받을 거야. 명심해. 그때가 오면 넌 누구 편일까? 걘 날 잘 알아. 하지만 너에 대해선 잘 모를 거야. 넌 예측불능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쓸만해. 내가 했던 말들 잘 생각해봐. 알았지? 널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그 녀석이라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 주인공 말하는 것 같은데요? The end. 주인공 어디 갔는데? 죽었나? 이게 한참 뒤의 일인가? 주인공이 늙어 죽고 나서 이후의 이야기인가봐. 와, 갑자기 좀 씁쓸해졌네. 펠제브 보고 싶었어요. 이 챕터는 정말 지옥이에요. 이게 뭐야? 그래도 깼죠? 개 미친 난이도의 EX 챕터 잘 즐겨봤습니다. 기존에 퍼즐 게임이었던 틀을 벗어나가지고 완전 초피지컬 게임이 된 보너스 스테이지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도 조회수는 잘 나오겠네. 하하하. 빨리 편집해달라고 부탁하러 가야지. 안녕.